안녕하세요. 오픽 펀치! 제일리입니다. 네, 여러분. Welcome to our channel. 오늘은요. 아이 쇼핑, 땡! 윈도우 쇼핑, 딩동댕! 관련된 좋은 실용적인 영어 표현 딱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윈도우 쇼핑을 하러 가셨어요. 네,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Hi! How can I help you? 혹은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in particular? 이런 질문을 주로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영어도 약간 막막한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곤란해 하실 수가 있죠. 요 표현 사용하시면 됩니다. I'm just browsing. 좋습니다. 다시 한번. I'm just browsing. 자, 여러분 이번엔 따라해 주세요. I'm just browsing. Very good! 여러분 천재!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이 browsing이라는 동사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Browsing, browse, browser. 인터넷 브라우저. 네, 좋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네, 거기서 이제 그 browser, browse, browsing. 어원이 다 같아요. browse는 원래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다 그냥 가볍게 신속하게 빨리빨리 돌아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빠르고 가볍게 정보를 탐색하다. 거기서 이제 나타난 표현이 인터넷 브라우저입니다. 이제 브라우저. 그 browse라는 동사에 R자가 붙으면서 뭐뭐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teach, teacher 이런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browser는 원래는 이렇게 가볍게 책장을 넘기시는 분들, 우아하게 잡지 넘기시는 분들, 네, browser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혹은 그냥 가볍게 정보를 탐색하시는 분들 어디 가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browser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browsing이라는 동사 당연히 가볍게 둘러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외국인 직원 할게 여러분 고객을 해주세요. Hi! How can I help you? 와우! 여러분 IQ 세 자리! 천재! 좋습니다. I'm just browsing. 이 표현의 복수형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car shopping을 가셨어요.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러 온 가족이 다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car salesperson이 다가옵니다. 친절하게 Hi! How can I help you today?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요? 아직은 딱히 특히 자동차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냥 뭐 티셔츠 한 장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car salesperson은 당사의 프로덕트를 굉장히 이렇게 자신있게 추천하지만 난 좀 마음 편하게 가볍게 빨리빨리 정보를 탐색하고 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We're just browsing.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We're just browsing. Thanks. 이렇게 대답하시면은 금상첨화겠죠? 굉장히 매너가 좋으신 거죠? 네. I'm just browsing. Thank you.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제 직원분이 okay. Take time and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My name is Jane Lee. 이렇게 하고 가십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대화의 모습이에요.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I'm just browsing. Very good. 좋습니다. 자, 복수형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We're just browsing. 좋습니다. Just. 그냥. 네, just browsing. 앞에 주어를 빼고 just browsing만 하셔도 구어체에서는 괜찮아요. 자, 오늘의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윈도우 쇼핑 좀 더 즐겁고 자신감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Hey there. Thank you for checking out our channel Serene Teaching. I'm Jane Lee, Korea's first OPIC instructor. We have a lot of wonderful videos here, so please continue watching and click subscribe button right there so you can get more of great contents and videos on Serene Teaching. Thank you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next time on Serene Teaching.